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25일자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1월 26일 토요일 동부증권 본사 여의도 5번 출구에 나오시면 되고, 개별주 장세,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하시고요. 이상로나 아니면 이상로 빨간 주식 치시면 제가 가장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구독하기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강연회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12월 달 그리고 강연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뒤에 서서 듣고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에 장소가 큰 만큼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0.3% 오늘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가 1.5% 마감, 1.05% 상승 마감했는데,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랬죠. 니케이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1121원 84전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 환율이 1128원, 뭐 29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빠졌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 환율에 민감한 수출주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더 오늘은 조정 상황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다우 증시를 우리가 조금 보시면 다우 증시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자,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었어요. 기업 실적에 의해서 인텔이 오늘 6% 빠졌다는 뉴스도 있었고, 결국 기업 실적에 의해서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다우 증시도 실적 시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다우 증시가 지금까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셧다운 장기화, 물론 부담되지. 하지만 그것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덮쳤다. 또한 가지 더 뭐라 했어요? 실적이 누굴 타고 오고 있다고? 전기전자 업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수 있다고 했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 올랐어요? 빠졌어요?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어요. 어드무자 또 2차전지도 올랐죠.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지수 한번 같이 보세요.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현대차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자, 결국에 현대차 실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빴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 전기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가장 밀접하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항상 4분기 가는 꼭지입니다. 다음에 1분기에 조금 빠지고요. 그리고 2분기 내려갔다가요. 2분기 가장 처집니다. 그리고 3분기 다시 한번 올랐다가 4분기 가장 높게 올라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상수지의 흐름대로 지금 누가 베팅하고 있다? 바로 외국인이 베팅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자, 외국인들 매수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외국인들 오늘 어디를 가장 많이 샀습니까? 대형주,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 자, 화학은 뭐냐? 바로 석화. 석유화학 업종이에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을 해서, 그 석유 제품에 대해서 재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또다시 팝니다. 그걸 화학 업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이런 케미칼 붙어 있는 LG화학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반등 듣고. 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느냐? 결국에는 유류세 인하라는 4분기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지금 긍정적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이 반등 포인트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화케미칼 보세요. 어때요? 어느 순간에 바닥 찍고 올라왔죠, 지금. 자,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차트는 내일 당장에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메가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부분 자체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 롯데케미칼 보세요. 어때요? 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자, LG화. 자, 곧 조만간 예신고 갑니다. 왜 이리 올라갈까요?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라는 거예요. 4분기 실적 자체가 정부에 대한 정책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 지표도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경기가 부진한데, 뭐한데. 그래도 반도체 업황 좋고, 화학업종 좋아요. 그걸 누구 통해 알 수 있느냐? 외국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TV에는 안 놉니다. 우리 TV에는 허건날 경기가 부진하다, 먹고 살기 힘들다, 계속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자, 하지만 경상수지는 어떻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엄청나게 4분기가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상당한 베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피 외국인들 움직임 보세요. 지수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샀죠. 지수는 올라갔죠. 외국인들 샀죠. 그죠? 자, 연기금 나온 거 같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지수 올라갔습니다. 연기금 어떻게 합니까? 베팅하자.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살 때마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종목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위에 거를 체결시킨다는 거예요. 밑에 그냥 대놓고 방어적인 수동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아실 거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이미 선침해가 들어간 상황. 뭐라고 했습니까? 자, 1월 초를 기억해 보세요. 1월 4일 날. 그때 추천주가 뭐였나? 그때 삼성전기와 제가 삼성전자를 기억 안 나시는 분들 1월 4일 날 유튜브 동영상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이 종목군들 42,000원, 그리고 삼성전기 11만원까지, 10만 5천, 11만원까지 간다 얘기했어요. 갑니까? 이제 갔지.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아니지. 한 2주 정도 걸렸죠. 차트 어떻게 움직여요? 옆으로 올라갈 듯 하다가 옆으로 횡보를 붙여버려요. 여기 1월 4일이에요. 결국엔 갑니다. 자, 다만, 대형주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경기적인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차트에 내일 당장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당장에 올라가는 걸 맞출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맞추는 전문가는 없어, 사실. 다 뻥이야. 응?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거 맞출 것 같으면 지 혼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점집을 차려야 되는 거야.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50%예요. 내일 당연히 오를지 아니면 빠질지는 우리보다 원숭이가 더 잘 맞출 수도 있어.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에는 거시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런 상태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1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4분기가 경상수지 가장 좋았고 그때 가장 먼저 올라갔던 건 항상 전기전자였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가 저 정도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삼성전기가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부터 만약에 베팅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다. 상당히 스튜피드한 짓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지금 바닥에서 36,000원, 37,000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37,000원, 38,000원 엄청 방송에서 얘기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대출을 해서라도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44,7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줄 저도 몰랐어요. 오늘 솔직히 저는 좀 오버됐다 봐요. 삼성전자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건 바보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보유자들이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왜 그렇게 봐야 되냐? 자, SK 하이닉스부터 얘기하고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저는 반응이 좀 더 나올 거로 봐요. 대신 가격대 언제 한 77,000, 78,000 정도? 한 요 정도 권역에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관망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팔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아, 내가 한 어깨 정도면 한번 팔아보자. 머리 끝에서 못 팝니다, 여러분. 어깨에만 팔아도 잘한 거예요. 다리에서만 안 팔면 돼. 지금 어깨 이상으로 저는 올랐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우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우증시가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은 한 번에 얘네들이 큰 폭의 하락을 겪고 한 번 더 크게 과매도를 겪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말아 올려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V자 반등입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 증시 자체가 이런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네. 아직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V자 반등보다는 여기에서 횡보세를 좀 더 거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V자 반등보다 횡보성 장세, 그래서 종목별 장세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만 보면 와 여기서 고점 뽑아낼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뽑아낼 때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장 긴 양봉이 올라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합니다. 우리가 빠질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빠질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는 얘기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일 당장 안 오르더라도. 그 포인트를 잡은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 오직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켜본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났을 때, 아, 여기서 그때는 적게 샀는데 지금 더 사야 됩니까?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는 언제 팔지, 그 팔고 얼마나 기분을 좋게 그 좋은 기분을 만끽할지 그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요. 오늘도 그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은행에 PB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데 뭐 펀드를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펀드, 코스피 지수 펀드를 지금 해야 된대. 지금 사는 게 맞대. 그걸 이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속에서 막 그 순간적으로 막 욕이 나올 뻔했어요. 속에서는. 물론 욕을 하진 않았지. 그것은 실제적으로 상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뭐 증권시장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바닥에서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코스피 뭐 레버리지를 사든 펀드를 사든 사자? 아니 얼굴에 얼마나 큰 낯짝을 지금 덮었으면 그 말을 그렇게 고객한테 서슴없이 전화해서 얘기를 해요. 응? 바닥에서 잡아주지 자기 전문가라며 그럼 바닥에서 잡아줘야지 근데 지금 시컨 올라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박수권 돌파했는데 아 지금은 한번 배팅 한번 해보시죠 아, 니 돈이면 그래 하겠나 한번 그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 안 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런 유대관계가 오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10년 동안 이 짓을 해보면서 제가 증권시장을 겪어오면서 전문가 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게 뛰어가는 종목을 같이 뛰어가버리면 그 종목이 걸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나중에 욕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객분들도 지금 한 8년, 9년 같이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도 항상 하네요. 고맙다고. 왜? 뛰어가는 종목을 한 게 아니고 뛰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것도 지금 당장 막 이런 거를 막 불꽃 양봉을 형성시키면서 이런 거를 여기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돈이 커질수록, 그리고 좀더 뭔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더 지키면서 시장을 바라볼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에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좀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2차전지도 이제 반등 나오는데, 2차전지 반등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또 봐요. 2차전지 올라가니까 수요차 어떻게 됩니까? 또 빠지죠. 응? 빠지잖아요. 그 이거 왜 빠지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얼마 전에 수요차 올라가지고 그때 오른데, 응? 거기에서 수요차 좋다. 방송 나가 추천하는 사람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따라 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미 한달 전에, 아니면 한달반 전에, 두달 전에 이미 다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수익이 이익 실현될 때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좋다고 사주고 있어. 이 사람들은 3,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9,000원 올라갔는데 나는 그걸 9,000원에 좋다고 막 산다. 그러면 지금 파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아이고, 고맙다, 이 등신아. 아이고, 나는 팔 사람, 내거 사줄 사람 없을까 고민했는데, 아이고, 저 등신다 같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준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한미사연수를 6,400원 들고 있는 사람이 500억치를 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12만 원 올라가는데 우리는 내가 그때 그 12만 원짜리 보고 있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나 안 나나? 그 얘기를 제가 강연회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더내 계좌에서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진득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한번 매매 전략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차전지. 그중에서 포스코캠텍 오늘 많이 올랐어요. 자,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결국엔 반등 파동 나오더라도 한요 정도거든요. 제가 볼때한 64,000원에서 한 65,000원 정도. 요 위에 매물대 보이시죠? 요 자리 자체 한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또 돌파하는 데는 꽤 많은 돈이 또 필요해요. 왜? 앞에서 돈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투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투매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자,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2만 원에 3개를 살수 있던 것이 지금은 1개밖에 못 사요. 여기서 세력들이 많은 베팅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2만 원이면 3개 샀는데 지금 1개밖에 못 사는데 얘네들이 살까요, 여기서? 죽어도 안 사지. 그러면 이 자리 자체 돌파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는 거죠. 기업이 뭔가에 대해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적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분기 실적 좋은 건 나도 알고 있고, 니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뭔가, 뭐 중국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뭔가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줘야지만 뭔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2월 초까지는 좀더 상승이 가능하겠는데 그 상승하는 동안 수주차는 움직일 수도 없다. 지금 없는 거죠. 수주차가 실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지. 얘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급등 양상 좀 나타났는데,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떨어졌던 요 자리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왔어요.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에 다 자리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런 자리, 한 47,000, 46,000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더, 한번 빵! 쳐줄 수 있는데, 요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근사값으로 한 48,000원, 49,000원까지 요 정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반등에 대한 목표가는 꼭 챙기세요. 지금 여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유자군의 영역입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2차전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 반등폭을 보는 거예요. 조정 파동 안에서 반등폭을.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산업 이런 건좀 달라요. 우리 산업 이런 거는 수주차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시세가 좀더날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모학 이런 거는 그냥 반등입니다. 이거 사면 안 돼요. 죽습니다. 자,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삼성 SDI도 반등을 좀 나옵니다. LG화학은 화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삼성 SDI 반등 좀더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다시 막히는 자리, 얼마? 요 정도 자리 되겠죠. 한 24만원대, 25만원대, 요 정도 가격대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도 뚫기는 힘들어요, 사실. 24만원도. 근데 지금의 분위기상 한 번쯤은 뚫릴 수 있다라고 보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 뚫리더라도 또다시 여기는 또다시 저항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꼭 하세요.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붙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2차전지는 뭐랄까,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한번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세력들은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까지 좀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승에 좋아하지 말자. 하락할 때살수 있는 용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 올라간다고 해서 사는 것은 초보예요. 중수입니다. 항상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남들이 무서워할 때, 왜? 지금 이거는 다이버전스다. 결국에는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 또는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가 나타났을 때, 그 거시적인 방향 자체를 읽어서 캐치를 해서 그 순간을 포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베팅을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지금 여기서 한번 사보죠. 사봅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올라갔을 때 파는 것은 본인들 마음대로 팔면 돼요. 어차피 수익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에요. 제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오늘 미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객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3,800을 보유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이제 가입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신 거죠.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오늘 미코 연락이 많이 왔어요. 사실 작년에도 추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이 여기에서 안 팔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안 팔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안 파셨어요. 이거는 본인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아, 뭐, 네, 뭐 고맙다. 아, 네. 대신에 여기 그까지 들고 가시는 것도 본인의 복입니다라고. 그 전에 팔수 있는 것을 본인이 좀더그 업황 자체를 보고 들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걸 들고 가세요, 들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들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 이게 좋다 좋다 해도 그거를 무작정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본인이 또다시 한번 다 판단하지.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일종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길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걸 삼성전, 저를 믿고 삼성전기를 11만원대까지 들고 올라오는 사람,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걸 나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거를 지금까지 들고 와서 수익으로 넘겨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만큼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나를 믿었다는 얘기.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코치, 그 조언, 또는 사업 파트너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자체를 번창시키고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노력과, 뭐랄까요, 공부와 배움과,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단한 것들이 붙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클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클릭해서 사는 거잖아. 그리고 클릭해서 파는 거고요. 그냥 마지막에 화룡 점정을 항상 찍는 것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말고 좀더 귀를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냥 파트너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기전자 목표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형성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까지 악재는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악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곧장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쉬어가면서 다우 증시를 봤을 때 그런 모습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시면서 판단하자.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샀냐면, 자, 보십시오. 언제부터 사고 들어오는지. 지금 얘네들이 11월 달에도 많이 샀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후로부터 지금 10월 30일,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들어온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팔았지만 판 물량보다 사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 그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11월 27일부터 돌아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지수 포인트를 한번 같이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11월 27일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에 이 박스권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얘네들이 사왔다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더욱더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왔어. 얘네들이 평균적인 가격대가 이 매물권역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다 입고 넘어왔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베팅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얘네들이 2월 옵션 만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2월 옵션 만기 지금 보면 2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계산을 좀 해놨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그때 맞춘 포지션을 좀 잡기 위해서 지수에 대한 변화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자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좀더 베팅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뭐랄까요? 기관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를 조금 유혹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 한번 관심 가질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SK 머티리얼즈예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반도체용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후성도 지금 모습 괜찮죠. 지금 반도체용 가스니까 4분기 실적 보고 지금 돌아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SK 머티리얼즈가 좀더 기업이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도체용 가스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한 특수용 가스를 많이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게 탄력이 좀더 있을 거라고 보고, 공략을 하기에는 여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오늘 올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고, 대신 요거는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 SK 머티리얼즈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의 수급 자체가 바닥권에서 항상 잡아줬었거든요.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고 있는 것이 기관이다. 첫 번째 SK 머티리얼즈. 자,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화장품 업종이 변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브랜드 네임보다는 OEM, ODM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기능성 화장품 넘어가는 시점이라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기업적인 부분에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설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앞에서 수급적인,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이미 고가 권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항상 양봉을 형성시켰던 것이 기관이었고,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이 베팅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것이 연속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투신이 딱 돌아섰죠? 지금까지 매도를 계속적으로 치다가 돌아섰는데, 이것이 좀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 전환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일신동인데, 오늘 방송에서 했어요. 이제 정치인 테마주 두개 한번 뽑았는데요. 첫 번째 국일신동. 요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입니다. 제가 이런 뭐랄까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당대표를 뽑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차트를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저는 항상 예상을 했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다 맞췄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거기에서 지금 국일신동이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비중 조절 꼭 하십시오. 이건 잡주입니다. 잡주. 잡주인데 적자는 아니에요. 저는 적자 안 합니다. 그걸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지금 이런 종목군도 변화가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돼요. 요 밑에 요한 4,640원 자리는 마지노선 자리. 요 자리가 깨지면 던집니다. 아시겠죠? 그런 작전이 틀어진 거예요. 세력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시면서 국외신동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인데요. 원익을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했을 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주가 좀 올랐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원익이라는 기업이, 아시다시피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주사가 이제 원익 홀딩스고요. 원익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원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원익이 이제 이용한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지금 그게 정치인 테마주와 엮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무성 씨가 중동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중동중학교 출신이에요. 원익 나중에 네이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좀 참고를 하시면 지금 요것이 가치주로서도 괜찮은데 그런 정치인 테마주로서 엮인다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더블적인 더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원익이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내일 아시죠? 강연을 합니다. 동부증권 본사 개별주 장세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자, 여러분, 테마와 메가 트렌드는 다릅니다. 테마는 반짝 올랐다가 빠지는 거. 지금 정치인 테마주 그런 건 테마예요. 하지만 메가 트렌드는 산업적인 변화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은 10년에 대한 주기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더 빠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예전에 주식시장도 그래요. 정보 매매를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은 예전 방식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어요. 정보 매매가 아니고요. 지금은 시장의 뭔가에 대한 흐름, 이런 통찰력을 키워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작은 변화 자체를 보고 그에 따른 나비 효과가 어떻게 커질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장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걸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강연회 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